코로나19 사태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도 직원 상당수를 재택근무시키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을 전수조사해 조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삼성전자 인근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대구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량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도중에 기침 개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아, 해보세요. 아, 고개 뒤로. 네. 아, 소리 내보세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는 입주은행 직원 한 명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말부터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던 임직원 1,200여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업무 복귀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까지 1,300여 명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이곳에서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1,300명이라는 인원을 사흘 동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를 4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루에 400명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로 했습니다. 차가 없는 직원들을 위해 감염 위험 없이 쉽게 검사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워킹스루 부스도 마련해 1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안 입고 마스크만 끼고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그런 방식은 내부랑 외부랑 딱 정확하게 단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좀 더 검사자도 편하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오는 30일부터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으로 복귀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직원들의 복귀로 업무는 정상을 되찾겠지만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과 미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